시선과 화합의 수단 릴레이 제13회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 오늘은 세안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16강전 2경기 제3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김만수 8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1국, 2국 아주 뭐 팽팽하게 네.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3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 혹시 3국은 이제 어쩌면 팀의 허리층들이 나와서 네네. 받쳐줘야 되는데 야, 이 양 팀의 허리가 어디가 더 이제 튼튼하냐 질문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국대학교도 굉장히 허리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팀의 구성이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오다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누가 출전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게 또 승부했던 변수가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기원 바둑TV 주최고 한국대학 바둑연맹 주관입니다. 총상금 1,500, 우승 500, 준우승 300만 원입니다. 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이고요. 자, 선수 구성이 3국에 가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우승 경력이 네. 있으면 9명이니까 에이스들이 다시 출전을 못해요. 자, 지금 동국대는 8명 출전님이고요. 네. 지금 세안대는 7명 출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보면은 세안대가 좀 혜택이 좀 있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1, 3국은 릴레이 대국입니다. 각 팀당 25분 타임아웃 제고, 네, 초반 네. 15분, 중반 20분, 나머지가 종반입니다. 네. 역시 릴레이로 가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좀 빨리 둬야 되고, 네. 좀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이 되고 하지만, 역시 어떤 판의 뼈대가 중반이다 보니까 에이스들이 중반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1차전에서 작년 우승팀 명지대 네. 정말 그 탈락, 정말 뭐 놀랄만 했고요. 네. 세안대 동국대도 역시 젊은 선수들이 아주 네. 에이스로 지금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들이고요. 세안대학교의 이제 선수 구성이 명지대와 흡사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명지대가 탈락하는 걸 보고 가장 놀란 팀이 세안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세안대나 동국대나 만약에 여기서 이겨서 올라가면 글쎄요. 명지대 네. 일단 우승팀은 피한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3국에서는 역시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선수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우 선수가 나오질 못하고 네. 있죠. 저, 나이가 30살이 되질 네. 않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국대는 이 팀의 어떤 양쪽 구성이 풍부해요. 네, 네. 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반면에 세안대는 이제 질로 승부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질의 대결인데 역시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뚜껑 열어봐야지 그렇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네, 16강 두 번째 티켓은 어느 팀으로 갈지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 세안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16강전 2경기 3국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세안대 일장입니다. 김영민 선수입니다. 생활체육바둑학과 공과학번입니다. 네, 2국에서도 나왔던 선수죠. 네. 네, 굉장히 강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동국대 일장입니다. 김기우 선수입니다. 용문학과 88학번입니다. 네, 김기우 선수도 숨은 강자죠. 굉장히 입상 경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강한 기록을 소유하고 있어서 호선 바둑의 대결입니다. 네. 그러면 초반에 나오는 분들은 호석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대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이게 대국하기 전에 릴레이 대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논의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최근에 이런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두는 거야? 이렇게 그걸 일단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포석구상이죠. 네. 또 하나 경우는 중장 선수가 네. 아, 나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판을 이렇게 좀 짜줘. 스타일을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함영우 선수가 이 대국 전에 네네. 김영민 선수에게 나는 이럴 걸 원하니까 이렇게 짜줘라고 했거든요. 아, 네. 네. 자, 네. 뭘 요구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네, 세안대학교 김영민 선수, 함영우 선수, 신지혜 선수가 출전하고요. 네. 동국대학교 김기우 선수, 강순찬 선수, 최재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지금 팀의 어떤 구성으로 보면은 김영민 네. 선수와 함영우 선수는 일단은 그게 강자죠. 네, 네. 네. 반면에 이제 동국대학교 선수는 강순찬 선수가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못지않은 네. 강자입니다. 김기우 선수도 굉장히 강자지만 초장과 중장은 세안대학교의 무게 중심이 가고요. 네, 네. 그렇죠. 종장까지 간다면 동국대학교가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동국대학교는 11회 네. 시합에서 4강까지 진출한 네. 게 이제 최고의 성적인데요. 네. 4강 진출 팀이기 때문에 8명이 네. 출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 출전한 선수가 강순찬 네. 선수가 된 거고요. 네. 그에 반해서 세안대학교는 두 번째 지금 출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작년 출전에서는 1차전에서 네. 뭐 반칙패를 당하고 이제 네. 어이없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네. 예, 지금 선수가 7명만 네. 출전하면 되기 네.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네. 어쨌든 거기다가 그 7명의 선수 중에서도 전국대 입상 경력자가 네. 뭐 3명이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다른 팀에서 가장 좀 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네. 네. 일단 호랑이들이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아마 동국대학교를 응원하는 팀이 뭐 한두 팀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지금 3-3에 이제 들어갔는데 김영민 선수는 굉장히 실리 유형의 선수예요. 네네, 그러네요. 네, 실은 원래 이제 함유 선수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으면 굳이 얘기를 안 했겠죠. 나는 네. 좀 공격적이고 좀 세력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좀 짜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역시 뭐 네 그래놓고 응 그래놓고 네 무섭게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풍이란 거 네. 이렇게 참 이렇게 변하기 네.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선수들은 네네 아 역시 이게 또 김영민유네요. 김영민. 아, 그렇습니다. 네. 원래 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막 그런데 이렇게 이 교환 자체가 흑이 나쁠 리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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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이렇게 좀 나쁠 리는 없는데 뭐 김영민 선수는 형세 판단해갖고 그냥 따닥따닥 이어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형세 판단 된다는 게 더 신기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자.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건 역시 네. 확실한 실리밖에 없다. 뭐 이렇게 아, 얘기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반면에 이제 김기우 선수 스타일은 역시 뭐 전투가 일단 펼쳐져야지 힘을 내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래서 들어와라 뒀고요. 네. 자 이쪽을 이제 바로 뒀어요. 네. 어쨌든 두 선수들 뭐 저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최신 어떤 이 어려운 정석들이 막 나옵니다. 자 일단 이제 밀어 가는 게 있고. 지금 어떤 두었던 걸로 보면 밀어야 되죠. 지금 보니 이게 이렇게 좀 어떡하나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쪽에 약점이 있어요. 이게. 아, 네, 네.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손을 빼는 것도 있죠. 손을 빼고 이제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작전의 기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밀어붙이는 게 뭔가 이게 좀 좋죠. 익숙하기도 하고. 아, 지금 네. 입구자로 붙여서 이어라고 네. 지금 굴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는 약간 지금 이 흙의 모양은 세력 바둑의 형태인데 네. 여기는 이제 실리를 얻는 거죠. 지금 이제 백이 보통 이렇게 두고 자, 여기를 이게 지키는데요. 지키면은 이쪽을 또 지켜야 돼요. 네. 근데 하지만 침입이 또 남아 있고 아, 그렇게 끊기는 거 남아 있고 해서 지금 적절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영민 선수는 뭐 초지일관 실리를 네. 확실하게 챙겨가고 네. 있습니다. 아마 이게 흔히 동네에 내가 좀 바우 좀 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3-3이 아주 골치가 아픈 건데요. 네. 자, 이렇게 둬서 이제 이렇게 돼서 얼핏 보면 살 것 같지만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먼저 달리고 네. 막아야 되겠죠. 밀고 패를 하려고 둬야 되는데 네. 절묘하게 양쪽에 자충이 걸려갖고 네, 절묘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도 안 하고 딱 여기 한 칸 뛰었죠. 이거는 이제
김영민 선수 머릿속에는 이 변화가 그냥 순식간에 그렇습니다. 그려져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김기우 선수는 또 중앙으로 돌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밀면은 또 이런 식으로 둬서 또 형태도 중앙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키워질 거에 대비해서 김영민 선수가 이쪽을 지금 깎고 있어요. 미리 삭감을 네. 가네요. 받아주면은 백이 흙이 이렇게 모양을 넓히더라도 예, 받아주고 요 연결을 딱 해버리면은 된다 이거죠. 자, 그러자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을 해버렸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바둑에서 첫 번째 네. 이제 몸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뭐 아주 훌륭하네요. 두 선수들이 아주 좋은 내용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흙은 이게 뭡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영민 선수 맞춤형 수법인데요. 그렇습니까? 집에 네. 민감한 김영민 선수는 이거 못 견딘다. 네, 이거 깨지는 거 못 본다. 네, 상대를 아주 뭔가 상대가 딱 싫어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걸 딱 아주 두었습니다. 이제 노련한 거죠. 경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김영민 선수가 이 반상이 어려운 장면이 아닌데 딱 고민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손을 빼는 게 맞는데 이쪽을 당하면 어쨌든 여기 깨도 여기 깨지는 게 또 싫은 거예요. 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집 깨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제 끊어서 자, 이거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다음 수를 한번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나쁜 게 단수 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나쁘죠. 어차피 네. 끊긴 약점이 남으니까. 어차피 이어야 되는데 더 괴롭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늘어야 되는데요. 제가 단수 치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지금은 돌을 버렸어요. 네. 네. 원래는 흙이 이쪽 나와서 싸우는 게 지금 일단 강수인데, 네. 김기우 선수가 일단 돌을 일부러 싸움 피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백이 괜찮게 된 거 아닙니까? 백이 나쁠 리는 없죠. 네. 이게 이제 흙은 여기 이제 잡으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두겠다 이거죠. 여기도 집을 차지하겠다. 네. 이거 이제 너가 싫어하는 게 집이 깨지는 게 싫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제 건데요. 네. 근데 다만 흙이 좀 어떻게 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바둑에서 네. 서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서로 네. 간에 주문을 하고 거부하고 네. 아니면 뭐 이런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네. 일단 백도 상당히 훌륭한 모양을 네. 갖췄습니다. 이 바둑이란 게 이제 자기 실력에서 보이는 만큼 재미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우리가 좀 처음에 바둑을 배울 때는 돌 잡는 맛에 바둑을 두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점점 기량이 세지면서 어떤 이 포석이나 이런 거는 전략적인 면에 또 눈을 뜨게 되고요. 네. 자, 또 이제 지금 이제 고수분들도 상대 심리를 읽고 상대 역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눈에 네. 보이지 않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력에 따라서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니까 받질 네. 않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받게 되면 한 집은 나는데. 네네. 거꾸로 얻어 맞게 되면 그게 아프네요. 또 한 집 내고는 못 사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덜한 거죠. 자, 근데 흙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5대 5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뚫렸다고 보면 이게 옥집이죠. 결국은 그렇죠. 집이 하나도 네. 없어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결국 일단 여기에 모양을 갖고 있는 흙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기우 선수도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상당히 훌륭한 전투 감각을 네.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또 뭐 숨은 고수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기우 선수는 이제 물론 동국대학교에서 선수이기도 하지만 또 네네. 성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그렇습니까? 또 성남 지역에 네. 또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많이 성남 지역에 또 고수들이 많이 있죠. 네. 네. 자, 일단 이쪽 깨고 뛰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결국은 김기우 선수가 상대가 집에 민감하니까 자꾸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괜히 뭐 어렵게 너무 세게 공격하다가
집차지에서 밀리면은 다음 선수들이 하여 괴로운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뭐 점수로 따지면 흑도 네. 초장 선수가 이 정도면 어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0점에 가까운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민하죠.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을 가르고 나가면은 이제 전투형으로 판이 짜져요. 네.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김영민 선수는 원래 스타일이 그냥 집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지키고 해서 네, 이제 편하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네. 작전의 기로이기도 하죠. 근데 함영호 선수는 이런 거를 좀 해달라 요구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최악의 네. 경우에 흙이 네. 좌변에서 넘어갈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네.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넘어가죠 이쪽이. 네. 어쨌든 판에 공격형으로 짜자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그냥 시내로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 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김영민 선수도 네. 좀 뭔가 만만치 않네 하는 걸 느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초반전 종료 3분 전입니다. 그 수는 자 나가네요. 네. 이거 이제 공격형으로 판을 짜자 이거죠. 지금 바둑 자체가 백이 집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 김기우 선수가 오히려 더 파고들고 있죠 네. 지금. 상대가 네. 이미 자 일단 거긴 뒀는데 흙이 상대가 여기를 안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나중에 둬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흙이 먼저 나가는 게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이제 막히면은 사활이 좀 껄끄럽죠. 자 우선 흙은 이제 여기 막혔으니까 자 이제 파고 들어야 돼요. 이제 네, 파고 네. 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놀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네, 근데 다음 선수가 이제 네 백도 고기를 둬야 된다는 네. 게 좀 아프긴 한데요. 네. 자. 이제 뭐 이왕 가는 김에 다 가는 거죠. 네.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초반전 네. 종료. 다음에 왜냐면 여기 또 이제 뚫게 되면 이왕 파고드는 거. 네. 거의 뭐 지하철 2호선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요. 2선으로 쭉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뚫리는 게 좀 아프네요. 아프기는. 네. 지상은 이제 햇빛은 포기하고 지하 세계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살겠다 이거죠. 야 거길 끊어요. 아. 못 넘어가는 걸 없애는 거죠? 근데 글쎄요. 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흙이 다시 이양 파는 거 여기까지 다 해버리고 이거 딱 살아버리면 이걸 좀 잡을 수 있나요? 그러네요. 네. 자, 예전에 이제 일본의 고바야시 구단이 별명이 지하철이라는 그렇죠. 별명이 하나 있는데 네. 남들은 야, 이 선을 이렇게 어떻게 기냐라고 하는데 그게 뭐 이기만 하면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이 선을 다 파고드는 그런 기풍이었거든요. 네. 자 지금 김기호 선수가 초반전 네. 종료 1분 전입니다. 이 선을 2호선을 건립을 했습니다. 일본의 네. 고바야시 구단이 지하철이지만 또 다케미야 구단이 우주류였잖아요. 네. 네. 서로 간의 상대 바둑을 좀 경멸했다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자 뛰어나간 건 이제. 잠깐 휴식하는 거죠. 어차피 상대가 여기 막진 않으니까요, 당장은. 네, 네 그 막을, 글쎄요. 막아도 백집이 안 생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 거기가 조금 네. 아프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흙이 살면 된다 보는 것 같습니다. 30초 전입니다. 잡히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네. 지금, 막 김영민 선수도, 야,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네. 김영민 선수는 김기우 선수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기우 선수에게 대회로 활발하게 나오는 선수가 아니죠. 4. 그리고 나이 3, 차이도 네. 좀 나고요, 2, 아무래도. 네. 1. 초반전 대국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지금 팽팽한 포석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네, 두 번째 선수에 이어지겠습니다. 시선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한세 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세안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16강전 2경기 3국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안대학교 이장입니다. 함영우 선수입니다. 생활체육과도학과 08학번입니다. 네. 세안대학교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데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중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동국대 이장입니다. 강순찬 선수입니다. 식물자원학과 네. 83학번입니다. 또 동국대 에이스죠. 강순찬 선수는. 네. 에이스 간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중반전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착점이 여기였어요. 집을 생각하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결국 이으면은 나와 끊는 약점 네. 때문에 후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흙이 넘어가면 단수가 이쪽으로 가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포기하고 포인트를 여기로 맞춘 거예요. 이 흙에 대한 공격을. 자, 어쨌든 이제 이 한 수로 이 함영우 선수는 본인의 어떤 이 작전을 노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흙은 승부로 나가면 거꾸로 나가는 게 승부수인데 유리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두긴 좀 어렵죠. 그렇죠. 네. 네. 이 바둑 일단 초장은 김기우 선수가 너무 잘 돌았어요. 아, 그러네요, 네, 정말. 시간도 네. 이 정도면 뭐 한 1, 2분, 2분 차이밖에 안 나고. 네, 네. 네, 바둑 자체가 일단 집이 거꾸로 흙이 많아요, 지금. 어. 지금 보시면 흙은 집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집을 갖고 있는데 네. 백이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미 격차에서 두 개가 벌어져서 백의 입장에서 이거를 공격을 세게 하던가. 아, 여기 잡아요? 그 손을 빼질 않았네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의미가 있긴 하죠. 왜냐면 이쪽을 두고 여기까지 선수가 되니까 이쪽을 이제 타고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는 있고요. 다만 이제 흙도 좀 편해지겠죠. 그렇습니다. 나가는 수를 두면서 편해졌습니다. 네, 일단 그쪽을 굴복시킬 네. 계획입니다. 이분이 이제 바둑을 이제 좀 육사팔생이라고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선을 둘, 넷, 일곱 개죠. 여섯 개는 잡혀 있고, 여덟 개는 살아 있고, 일곱 개는 하나 둬야 되고. 아, 네. 일곱 개는 먼저 두는 네. 쪽에서 그렇습니다. 뭐가 결정이 된다는 네. 뜻이겠죠. 네. 자, 지금 함영우 선수는 일단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네, 착실하게 쫓네요. 네. 네. 지금 이미 흙이 많음으로 둔 장면에서는 어떤 공격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흙도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쪽 튀어나가서 네, 이쪽에 막히면 안 돼요.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막히면 사와에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도도 이제 조금씩 깝깝한 거죠. 나가서 백도 나가면 상변도 확실치는 네. 않겠네요. 네. 네. 이 손은 좀 악수해요. 자, 흙이 나가야 됩니다. 백에게 반대로 여길 뺏기게 되면은 나가도 석점이 잡히는 것도 남아 있고 네. 백이 흙이 계속 미생마로 쫓겨다닙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둬야 됩니다. 자, 그 수는 글쎄요. 지금 이 날일지 아닙니까? 네. 여기 두라고 오히려 좀 길안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강순찬 선수는 지금 바둑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상대 굉장히 쪼임을 이제 해옵니다. 오히려 수비를 좀 잘해야 돼요. 아. 자, 이게 1장, 2장까지는 세안대학교 선수가 좀 무게중심이 그쪽에 있고 3장으로 가면은 동국대 선수들이 나쁘지 않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순찬 선수는 연결고리 역할을 지금 해야 돼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좀 어려운데
지금은 이 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데 내 모양에 들어왔을 때 이 돌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 그래서 흙은 이제 잘 이게 견뎌내야 되는데요. 자, 지금 강순찬 선수 두는 거를 잘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호구차, 거기도요. 네. 네, 대개 두점머리를 흙이 두드렸을 때는 나오는 걸 생각할 텐데, 네. 예, 이렇게 젖혀 있는 게 그렇죠. 아주 네. 좋은 손이에요. 왜냐면 약점을 만드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늘어야 되고,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간 다음에 흙은, 자, 이쪽 일단 공격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네. 자, 하지만 이런 자리가 어렵습니다, 흙도. 네. 왜냐면 중앙의 집으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일단 뭐 백이 지금 굉장히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여전히 바둑은 뭐 흙이 나쁘진 않아요. 백이 전체적으로 마흔 집인데 네. 흙도 보시면은 네, 요거와 요거 두 개 합쳐 스무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략 스물다섯 네. 집이니까 이게 지켰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네, 여기까지가 네. 딱 마흔 집이에요. 요 정도가 좀 유리한 건데. 네, 네. 다만 여기는 이제 유리한 건 알겠습니다만 공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흙이 들여다본 것도 그냥 이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한 것 같은데 조금 반격을 당한 기분이 네, 조금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네. 조금씩 이제 실수가 약간 누적되는 느낌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은 승부수는 이거를 이제 끊어가는 게 승부수인데 이제 애석하게도 여기 들여다보고 네네. 이을 때 요들 끊어져요. 네. 네. 건너 붙이게 되면은. 그러네요. 여기 돌이 있는 것 때문에 돌이 끊어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백이 여기 둔 거고요. 네. 있는 걸 강요해서 여기까지 두게 되면은 또 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돌이 네. 이제 공배가 된 거죠. 흙돌이 원래 이런 데 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흙은 지금 묘하게 두죠, 지금. 네. 왜냐면 요거 선수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백이. 이거 할 때, 약점이 있는데 뭐 좀 이런 식으로 도었고, 뭔가 좀 어떻게든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삐딱하게 연결하는 게 좋은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 수는 네. 뭔가 양쪽을 다 선수 당하기 싫다는 네. 뜻인데요. 이바둑은 결국은 흙이 차라리 지키던가 네. 아니면 여기 공격했으면 확실히 득을 보던가 두 개죠. 거꾸로 이걸 백이 여기 끊고 나오고 네. 이쪽을 끊고 나와서 이 모양이 갈라져서 이게 다 지어져 버리면 이제는 집이 흙이 불리한 거예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바둑은 일단 흙이 잘 견뎌야 돼요. 지금은 이제 괜히 뭐 어렵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게까지 갑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에 노린 게 뭐 뻔하죠? 네. 네 여기 요술 노리고 이제 지켜라 그건데, 예, 여기 약점이 있는데 반면에 흙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째고 갔을 때 약점이 있는 거죠. 아. 네. 이쪽을 두고 자 이렇게 이제 째면 약점이 생기니까 자 함용호 선수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이제 기다렸다가 백의 흙의 약점을 찔러 갈 것인가? 네, 일단 아니면, 참을 것인가? 네, 뭐 그거겠죠. 참 혹으로 받아줘도 사실 네. 지키기도 하고 저쪽도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아깝긴 한데요. 네. 여기 이 자리에 두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자리를. 아, 네. 왜냐면 여기가 도해지면 이제 집이 생기니까. 아, 째고 갑니다. 네. 흙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둬서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네. 이거는 버리면 안 되죠. 네. 이제 싸워야 됩니다, 지금. 아. 그럽니까? 아, 그러면 야. 지금 둔 수가 좀 헛수가 되는 느낌이 네, 들죠? 네,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지키는 게 좋은 경우가 드물다 말씀드리니까 네, 네. 그냥 확실하게 처음부터 지켜놓는 게 나은 건데 딱 이런 경우를 네. 두고 말씀하신 거네요. 네. 어우, 백이 대단합니다. 네. 역시 세안대학교 에이스답게 지금 휘몰아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살짝 역전한 느낌인데 네. 근데 어쨌든 예, 동국대학교 강순찬 선수는 조금 불리해도 괜찮아요. 일단 이 바둑을 종장으로 이끌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항상 끝내기 때야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하시겠지만 네. 끝내기 때가 가장 승부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부를 어렵게 가려면은 중장 때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종장에게 맡겨서 종장에게 변화를 요구해야 돼요. 아,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막히게 되면은 이거 흙의 모양보다 백의 모양이 더 부풀어 올랐죠. 저 이거 안 사냐 그런 건데요. 네네, 좌변 사활을 네, 정말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가 선수예요. 찌르고 두고 연결해야 아, 되죠. 단수가 네. 되니까 이어서 지금 살아 아, 있어요. 그쪽에 집이 또 나네요. 네. 지금은 그래서 할수 없이 막은 건데, 예. 네, 그 자리에 뒀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계속 압박을 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백이 흙은 여기를 계속 압박하는 게 찌르고 이제 공격하는 타이밍을 이제 노리고 있고, 네. 지금 당장은, 수상전이 펼쳐지면 백도 좀 괴롭죠. 네, 결국엔 갈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둬야겠죠, 여기까지는. 네. 아, 고개 지킵니까? 지금 여기를 둬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당하면 큽니다, 이거는. 이렇게 당하면은. 그냥 네. 전부 네, 크게 들어가네요. 지금 여기는 이걸 두고 사이게끔 강요를 하는 게 나아요. 네. 아, 네. 계속해서 지금 백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느낌은 흙이 좋은 것 같지가 네. 않거든요. 자, 지금 이제 바둑은 백이 좀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이 네네. 정도는 뭐 승부라는 건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것도 붙이고 젖히고 이제 끊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여기 붙일 이유가 없죠. 네. 예, 늘면 그만, 그냥 늦춰도 되니까. 아, 늘었습니까?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선수가 한 젖혀야죠. 거죠? 네. 네. 네, 계속. 네. 역시 함영웅 선수가 네. 세안자 큐어 뭐 에이스다운 지금 그런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에는 강순찬 선수 너무 뭐 판을 너무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자, 이제 끝내기인데 이건 여기 있는 게 선수다 이거죠? 잠에 젖히는 것 때문에. 근데 이쪽을 네. 아, 그렇죠. 맛이, 거기를 예. 네, 여기를 맛이 좀 있었는데. 네. 자, 지금 어쨌든 중반은 흙이 여기를 막았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뻥 뚫려서 집이 되질 않고요. 여기 뚫린 게 그렇습니다. 아프죠? 여기는 결국 똑같은데 여기만큼 집이 생긴 게 타격이 있는 겁니다. 아, 그 자리 아픕니다. 이 자리를 흙이 이제 먼저 두는 게좀 빠른데 이쪽을 좀 당하게 되면은 좀 넉집 정도 손해입니다. 네. 지금 60, 100은 60집을 돌파를 했어요, 네. 지금. 지금은 이제 뭔가 포인트가 결국 여기네요. 백도 이게 그러네요. 좀 굳이 여기를 왜 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통해서 나는데 중앙에서 얼마 정도 나냐가 승부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핵은 중앙에서 뭔가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런 면에서 아까 는게좀 아쉽네요. 네, 젖혀서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쉽게 둘 바둑은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도 어쨌든 틀어 막아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게 여기예요. 네, 붙이는 거. 젖히면은 나와 끊는 수가 있죠.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백이 끊으면, 네, 백이 이쪽으로 젖힌 건데 끊으면은 여기를 둬서 요걸 둘때다 틀어 막는 형태가 그렇게 되죠. 두겠다는, 네. 예. 이렇게 막으면. 그걸 이제 안 막히려고 두는 거예요. 끊으면은 여기를 둬서 여기를 두고 나가면은 나가봤자 이제 뉴스가 미리 와 있으니까. 참, 중앙 쪽에 집 만들기가 어렵네요. 네. 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집으로 짓지 말라라고 하는데 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좀 버텨야죠. 네. 지금 강수찬 선수 너무 지금 좀 천천히 둘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 그 야구에서 이제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선발 투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강한 선발 투수를 끌어내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모든 게. 네.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함영호 선수가 강자니까 강자를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그렇죠. 네. 자꾸 강자하고 자꾸 대국을 많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자꾸 집적으로 지금 네. 불러들이는 느낌이거든요. 네. 저런 선택들이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여기 집을 짓는 게 맞는지, 거꾸로 여기 붙여갖고, 이렇게 이쪽을 밀어서 이쪽 네. 짓는 게 맞는지. 근데 기본이 여기가 맞겠죠, 기본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자리를 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리면은, 종장 선수가 나와서 변화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다, 이, 강순찬 선수도 이제 워낙 좀 함영호 선수랑 대고 하니까 이런 거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네. 이렇게 약하게 둘 그런 실력이 어우, 뭐 아니거든요. 전국 강호죠. 네. 네. 그러니까 강자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어떤 결정을 짓는 역할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예, 지금 진행이 좀 빠른 편입니다. 예, 간혹 보면 1국과 3국에서 예, 3장 중간점 선수가 종료, 종장이 3분 나오지도 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제일 허무한 경우가 3장에 에이스를 넣어놨더니 거의 패전 처리 네. 용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또, 안 두고 이기는 게 최고의 예. 기쁨이고요. 와, 지금, 강순찬 선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함영호 선수가 거의 생각 안 하고 그냥 떼깍떼깍 쉽게 아, 쉽게 그렇죠. 두는데, 네. 네. 근데 이렇게 강순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작전의 미스인 거죠. 이렇게, 바둑이 좋으니까 계속 물러서고 물러서는데, 이 여기를 관통당한 시점에서는 전혀 그런 바둑이 아, 그러네요. 중반전 네. 종료, 그쪽이 2분 너무 전입니다. 아팠네요. 여기서부터는 판을 어렵게 둬야 되는데, 그 이후 진행도 보면 너무 쉽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장 선수, 네. 뭐, 지금 분위기는 뭐, 개가하러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젊은 선수들 그 네. 강자들은 보면 네. 이렇게 참 형수 판단이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한번쓸 때마다 네. 5집씩은 최소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저 이게 뭐 천천히 세면은 그래도 세 중간점 직이라도 하는데 종료 1분 보통 이제 이런 전입니다. 걸 이제 셌다가 한 바퀴 다시 돌고 오면은 또 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까먹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조은현 사원님이 조은현 구단이 이제 50세가 넘어서 타이틀, 세계 타이틀을 이제 삼성화재배인가요? 네네. 우승을 했어요. 근데 아, 다들 네. 너무 놀랬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어떤 그때 형사 판단이 되신다는 게 너무 이제 신기했어요. 아, 신기하죠. 이제 물어봤죠. 개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네. 나는 개가 같은 거 안 해요. 정말 전성기 시절에 어떤 네. 조은현 구단은 엄청났고요. 네. 어, 그 신이 넘어서까지 네. 그 정도로 잘 보셨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그건 대단하신 분이니까 어. 우승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네. 놀라웠던 거는 형세 판단이 그때도 되신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중반전 대국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반 선수들이 네. 나올 차례입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한세 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세안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16강전, 2경기, 3국 종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세안대학교 3장입니다. 신지혜 선수입니다. 생활체육파도학과 210학번입니다. 네, 종반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근데 종반은 항상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또 장면이어서 그렇죠. 어, 좀 굉장히 떨릴 것 같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3장입니다. 최재민 선수입니다. 산업공학과 7, 8학번입니다. 판을 뒤 흔들어야 되는데 5판이 한 줄만 더 많았어도 흔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여지가 만만치는 않네요. 본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종반전에서 이 사건 사고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반전의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이 자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잘 두다가 단수 못 보고 잘 두다가 이제 내돌 자충 대고 못 보는 건데 이제 이반둑에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없어요. 아, 별로 네, 별 데가 없어요. 없죠.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딱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끊어지고 공배가 다 채워지면은 아, 단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터질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신지혜 선수는 지금 회사원인데 임전 소감에 오랜만에 바둑대회를 참가하여 떨립니다. 이렇게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신데 젊은 친구들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취업이 되면은 좀 안정이 되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바둑을 다시 즐기더라고요. 아, 그렇죠. 신재 선수도 지금 28이니까요. 아직 뭐 창창한데요. 그래도 떨리죠. 카메라가 앞에 들이대면. 이제 보통 이제 바둑에 옛날 이창호 키드라고 하죠. 그때 수많은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 바둑을 많이 배워서 고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도 취업되고 하면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바둑 많이 즐길 것 같아요. 대학 동문전에서도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또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3장을 두고 있는 최재민 선수도 정맥회라는 아주 유명한 그 바둑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랫동안 몸을 담그고 있는 정말 전국 강자죠. 아, 정말 고풍스러운 표현이네요. 몸을 담그고 있는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들이죠. 저희가 바둑 그 모임하면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긴 어려운데.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맥회가 아니라 성맥회라는 또 바둑 서클이 있었거든요. 바둑 모임이 석자가 제일 많죠. 청석회, 뭐. 그렇습니다. 오모석회, 진석회. 이렇게 석자가 제일 많죠. 바둑 이름이. 맥자도
흔히 맥점 할 때 그 맥을 어, 쓰는 맞죠.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맥자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 페널티 시간 3분 전입니다. 다 뒀네요. 한 집짜리 끝내기만 남았는데 이 묘하게 사건 생길 게 여기 공배 채울 때 여기 끊어지는 거였는데 네. 이제 그게 해소가 됐어요. 그러네요. 여기. 집을 만들어서. 네. 네. 어, 네. 지금 뭔가 최재민 선수 네. 지금 분노의 네. 분노의 착점을 했습니다. 갑자기 여기에 뒀거든요. 네. 그냥 이우면 네. 뭐 될 것 같지. 네. 아, 패를 하자는 뭐 그런 네. 얘기 같은데요. 뭐 최후의 어떤 승부수죠.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렇게 둬서 네네. 여기 끊으면은 네, 이렇게 둬서 이제 뭐 두는 건데 어차피 지금 이거 이렇게 둬도 어차피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반면으로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서 그래요. 네. 옛날에 많이 얘기하던 네. 뭐 던질 때를 찾는다 네. 뭐 이런 네. 개념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지금 신재 선수 보세요. 딱 뭔가 엄청 긴장하잖아요. 어, 긴장되죠. 그러니까 바둑을 종반전까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뒀어야지 예,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역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네, 너무 말 그대로 던질 곳을 찾는 느낌입니다. 둘 자리가 너무 없어요. 네, 판이 너무 정리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최재민 선수도 아, 차마 돌을 던지지 네.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보면 단체전의 어떤 부담이거든요. 네. 개인전이면 네. 벌써 그냥 던지고 네. 그걸 털어버리고 싶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페널티 네. 시간 2분 네. 전입니다. 지금은 돌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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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아주 성격도 네. 아주 깔끔한 선수인데요. 네. 네. 자, 일단 바둑을 좀 어렵게 뒀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두지 않은 네. 뭐 최재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 없었죠. 네. 네. 그만큼 동국대학교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이 남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16강전입니다. 네, 세안대학교가 백불개성을 거뒀습니다. 신재 선수도 팀의 승리와 더불어 이제 개인 첫 승도 얻게 되네요. 네. 뭐든지 첫 승이 짜릿짜릿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 이로써 이제 세안대학교는 2대1로 동국대를 물리치고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아, 지금 8강에 안착한 거죠? 네. 네,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 네. 지금 뭐. 네. 세안대학교 작년에 처음 출전해서는 네. 정말 아까운 패배, 반칙패를 네. 당하고 했는데 이번에 실력이 뭐 엄청나죠. 네. 일단 세안대학교는 마치 이무기와 같은 팀이죠. 워낙 네네. 팀의 구성에 강자들이 많아서 이 팀이 쉽게 떨어질 팀이 아닌데 네네. 작년에는 불의의 일격을 당했고요. 올해는 지금 2승을 하면서 8강까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네. 이무기에서 이제 용으로 승천하는 기운을 갖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렇습니다. 동국대는 제가 봐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강자가 많이 포진돼 있고 팀의 구성이 탄탄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팀인데 어쩌면 세안대 강팀의 강자들의 네네. 팀에 좀 막힌 아쉬운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출전 만에 8강에 오른 세안대학교 축하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ou may see simplicity, you may think